사운드 냉기 세팅 중입니다. 일단은 밸브, 솔레르 밸브가 이거는 이제 두 개의 기본적 흡백이 들어가고, 여기 진공 밸브까지 다 열어서 다 리페어드렸고, 지금 새는 데 없나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는 데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동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가이드 해갖고 실링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2기압 이상 올라가서 135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멜균 타임은 지금 15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돼서 배기 멜균까지 완벽히 되는 거. 지금 이런 패널까지는 건 다 리페어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리고 깔끔하게 좀 작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운드 냉기 세팅 중입니다. 일단은 밸브, 솔레르 밸브가 이거는 이제 두 개의 기본적 흡백이 들어가고, 여기 진공 밸브까지 다 열어서 다 리페어 드렸고, 지금 새는 데 없나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는 데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동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가이드 해갖고 실링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2기압 이상 올라가서 135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멜균 타임은 지금 15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돼서 배기 멜균까지 완벽히 되는 거. 지금 이런 패널까지는 건 다 리페어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리고 깔끔하게 좀 작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안에 보면 이제 흡입 펌프가 있어서 남은 습기를 싹 건조하는 이제 건조 기능이 나온 거. 이게 신형 한신 오토클래브의 이 발전된 면입니다. 그래서 건조 기능이 완벽하게 돼요. 그전에 좀 한신이 건조 기능이 좀 약했는데, 건조 기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잔여 습기를 이 펌프가 싹 빨아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흡수돼가 그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실링을 싹 점검해 드렸습니다. 건조 타이밍이 30분 정도 돼요. 온전 점점 내려가, 압력은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건조 타이밍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챔버 안이 멜균 끝나고 뽀송뽀송하게 말려 있는 게 요즘 신형 오토클래브의 업그레이드 장점입니다. 히팅 방식도 하판 히팅에서 상판 히팅까지 돼요. 그리고 지금 오토클래브는 제가 여러 대가 있는데 지금 바빠갖고 전혀 뭐 이런 것들을 손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공도로 하나 세팅 중입니다. 이런 거 다 진공 다 잡아야 되고, 히팅 잡아야 되고. 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또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엔드 피시가 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리페어 중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건조가 돼야 돼요. 히터봉을 완벽하게 건조 안 시켜 놓고 항상 물에 차 있고 이러면 부식이 됩니다. 그럼 히터봉이 빨리 나갑니다. 자, 한신 오토클레이브는 우리나라 중에 오토클레이브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공 방식과 건조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이 신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 리페어 해드렸고, 여기 보면 이게 화상주의나 이런 스티커 자국, 떼어낸 자국, 커버링도 해드렸고, 반드시 멜균 증류수만 쓰세요. 증류 안 쓰시면은 이런 밸브나 이런 데 고착이 돼요. 스케일이 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드시 건조까지, 여기 건조까지 해갖고 배기까지 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여시면은 이 안에 뭐 히터봉이 늘 뽀송하게 말라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고 그냥 멜균 하시고 바로 배기 빼갖고 쓰시면 물이 챔버에 잠겨 있게 되면은 이 히터봉이 녹슬어요. 물에 잠겨 있으니까 녹슬면서 오래 못 쓰시고 쇼크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VD3041 상당히 신형이에요. 요즘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터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솔레르에도 다 해드렸고, 몇 번 러닝 테스트 해갖고 새는데 증기 완벽하게 잡아드렸거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워 키시고, 파워 키시면 이제 이게 나오죠. 뚱 하고 시간 지나면 사이클이 1, 2, 5 사이클까지 나와요. 130, 여기 뜨죠? 134도에 5분 15초. 이거 세팅 값 조정하셔도 돼요. 다음으로 누르시면, 그러면은 사이클 2, 어디야? 아, 이거 선택. 사이클 2 하면은 134도에 15분. 이렇게 다 세팅된 거, 이 값이 그래도 적용해요. 121도에 20분.
뭐 전기 드릴이라는 거는 121도로 쓰여 30분. 그다음에 121도에 30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은 134도에 5분 멸균 시간입니다. 이건 멸균 시간. 여기 가열돼 히팅되고 멸균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배기 건조거나 건조는 무조건 30분 합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애들 거 여기 지금 주로 쓰는 부위 패널 까진 것도 실리콘 완전히 해갖고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해드려서 거의 뭐 방수 영구적으로 쓸수 있어요. 스타트 누르시면 뚝 하고 이제 급수가 넘어가죠. 급수에서 급수를 챔버가 자동으로 차요. 수동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 급수가 다 끝나면 가열하고 히팅하면 여기 이기압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문이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강제로 열면은 뻥 하고 터지면서 화상이 있습니다. 가열하고 멸균 시간은 아까 말해서 5분 15초 했죠? 끝나면 배기로 훅 하고 일단은 증기를 빼요. 그러면 이제 증기가 있고 일부는 물일 거 아닙니까? 물은 건조기능 해갖고 진공 펌프로 펌핑하면 완료가 삐삐삐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 시간을 해드렸어요. 테스트 더 하셔갖고 이건 지금도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요번 진공 방식으로 해서 했고 펌핑 해서 수분 펌핑해서 지금 다 점검해드렸어요. 지금 이런 배관도 보면 이게 알루미늄 배관, 이게 동배관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실 때뭐 제가 뭐 이거를 제가 AS 왔다갔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중고 이런 오토클레이브들 상당히 좋은 것들 많고 하는데 점검 나가야 돼. 이건 택배로 뭐 쉽게 오가면서 고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용달 배송을 하셔야 돼요. 용달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뭐 그렇죠. 공인 고민돼도 남는 것도 없고 피곤합니다. 급수 끝나면 이제 가열로 들어가 가열 깜빡깜빡 거리죠.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리페어 해드렸고 여기다 이제 겉 커버까지 해갖고 해드리면 끝납니다. 몇번런 테스트해서 나갑니다. 뭐 여러 대 있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오토클레이브나 이런 거는 요즘 손을 못 대네.